2024년 수능특강 영어 미니테스트 1 19번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락 뭐 순서 문제니까 당연히 문장넣기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문장넣기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however 있는 이 부분 문장넣기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달락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그 핑크색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빈칸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달락 미리 순서를 얘기하면 이거다. B, C, A거든. B, C, A인데 이 B 부분까지가 이제 배경이야. 배경 설정을 했어. 근데 이 배경과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however 하면서 나오는데 보통은 이 however 이후 부분이 그 주제문이 되지.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진 않아. 이제 그 문장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의 전환은 일어나지만 이게 주제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고 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에 A 부분에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지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경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그 형광펜을 친 부분이다. 자,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과관계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인과관계 언어를 사용한대. 그러면 도대체 인과관계 언어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때때로 이것은 바로 인과관계 언어다. 이 인과관계 언어는 단어, cause, 어떤 야기시키다, 일으키다 라는 이러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또는 그것의 파생어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지. 예를 들어 그녀가 빨간불을 통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무시하고 가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야기시켰다. 이와 같이 cause를 쓴다는 거야. 또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어떤 언어? 암시하는 언어야. 뭔가가 이제 야기되어졌다라는 것. 뭔가가 어떤 원인에 의해 그 발생되어졌다라는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언어를 사용한대.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또 나오지. 나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게 다 뭐다? 바로 인과관계 언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B로 가야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말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를? 인간 행동에 의해서 야기된 것인지 또는 비인간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인간이 아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야기되어졌는지 이 둘 사이를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이것이 자동차가 충돌하게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브레이크가 야기를 시켰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뭐 야기를 시켰는지 이거 둘 사이에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일반적인 그 언어에서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매일매일 사용하는 인과관계 언어는 충분히 좋습니다. 이 얘기는 충분히 유효합니다. 일상의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유효하다, 적합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 언어가.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사용하는 인간관계 언어의 특징은 뭐지? 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구별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C로 가지. 그러나 우리가 일상 언어가 아니라 과학에서 우리는 더 정밀함을 필요로 합니다. 정밀함을 요구한다는 거야. 일상 언어와는 달리 정확한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언어를 필요로 한다는 거겠지? 자, 그 예시로서 이제 나오네. 양약자는 정확한 약의 복용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약? 그 정확한 양이 뭐를 일으킨다? 그 바라는, 원하는 효과를 야기시킬 그러한 정확한 복용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는 그 최대의 안전 복용량을 또 명시해야 됩니다. 그니까. 자, 정확해야지. 이런 거 잘못되면 안 되잖아. 틀리게 되냐.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알아서 먹으세요. 이러면 안 되잖니. 자, 이와 유사하게 사고 조사관들도 요구받습니다. 뭐 하도록? 아주 상세히 그 상황을 명시하도록. 어떤 상황? 사고를 야기시킨 그 상황을 명시하도록 요구받는다는 거야. 이런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더 많은 정밀함을 요구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A로 가지. 자, 비록 사회과학에 있어서
그러한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진실로 가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진짜 하고 싶으니 이 사회과학 분야인 거야. 자, 사회과학 분야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뭐 약학이라든지 또는 기계공학 뭐 이런 거라든지와는 상관이 없잖아. 사회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회과학도 이름은 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그치? 그런데 자 어쨌든 이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어떻다 그런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만큼의 정확성은 또 사실 불가능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되지도 않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인과관계 설명이 기대되어집니다. 뭐 할 것으로? 어떤 상식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자, 어떤 상식 얘기는 우리가 이 단락에서 해석하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상용어 수준을 넘어설 것을 기대된다는 거야. 자, 이 얘기는 사회과학에 있어서조차도 그래도 이름이 명색이 과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간관계 언어보다는 더 많은 정밀함을 요구한다. 자,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지. 자, 그리고 진실로 인간관계 설명은 사회과학의 어떤 중심적인 특징입니다. 특징. 왜냐하면 많은 질문들, if not most, 대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질문들이 자, 뭐에 관한 것이다? 왜 어떤 것이 그러한 경우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있어서 질문들은 다 뭐를 묻는 거라는 거야? 이유를 묻는 거라는 거지.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있어서의 인과관계 설명도 설명이 나름대로의 정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무슨 얘기냐? 그러나 specify 명시하는 거 뭐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근데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원인 설명하는 거야. 어떤 원인? 어떤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is not straightforward.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식을 넘어서는 원인이다. 이 얘기는 아주 자세하게 일상 언어와는 달리 더 자세한 어떤 원인을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자 어디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내용은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뭐 여기가 제일 낫지. However 해가지고 과학에서는 더 많은 정확성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장 넣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일 빈칸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 뭐 괜찮지 않겠니?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정확성이 요구되지도 않고 심지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과관계 설명은 뭐다? 어떤 상식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도 뭐 괜찮지 않겠나 싶어.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그 원인,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빈칸도 조금 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